숭이 여자대학교와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가 산학협력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보도에 이가현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숭이 여자대학교와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는 대학 본관 세미나실에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육 전문 인재 양성, 재학생 현장 실습, 졸업생 우수 인력 취업 등 다양한 산학협력 사업에 협력하기로 입을 모았습니다. 이날 두 기관은 산학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보육 프로그램이나 환경 개선, 상호 연구하고 육성에 관한 이런 것을 계속 발전해 나가고자 합니다. 서로 상호 간에 어떤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려는 어떤 좋은 계기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되게 기쁘게 생각하게 됩니다. 한편 숭이여대는 학내 아동 관련 학과를 통해 어린이집 보육에 필요한 우수 인재를 양성하며 기관 간 공동 발전에 필요한 산학협력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